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직접 자르고 색칠해서 멋진 팝업북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시작해 볼까요? 부리 도안과 표지 도안 두 장을 프린트해 주세요. 실선은 자르는 선, 점선은 접는 선이에요. 첫 번째 도안은 부리 팝업이 되고 두 번째 도안은 표지가 될 거예요. 두 장 모두 외곽선을 따라 오려주세요. 첫 번째 부리 도안을 점선을 따라 반으로 접은 후 중앙 실선을 오려주세요. 자른 곳을 기준으로 위아래 비스듬한 점선을 따라 위아래로 각각 접어요. 접으면 이런 모양이에요. 이제 접은 곳을 안쪽으로 밀어 넣어 주세요. 펼치면 부리 모양이 나오죠? 이제 그림을 그려봐요. 부리 도안 위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것이든 마음껏 그려보세요. 우리, 개구리, 엄마, 아빠, 내 모습일 수도 있어요. 표지 도안에는 가운데 부리 속이 될 색상을 칠해주세요. 이제 세 장을 모두 합쳐서 책으로 만들게요. 뒷면에 풀칠을 해서 이어 붙여주세요. 움직이는 부리책이 완성되었어요.